안녕하십니까. 은행 살균제 기피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, 지난번에 은행 잎이랑 그덜 여문 은행 알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, 가을에 이거 익은 은행으로 만들면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이걸 다시 끓이다가 지난번에 만든 것도 혼합해서 한번더 끓여 가지고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은행 같은 거에, 뭐, 이거, 천연 농약 만들 때는 솥은 조금, 음식 만드는 솥 말고 전용으로, 이좀 더러운 솥, 이런 용도로만, 농사용으로 쓰는 솥에다가 은행을 집어넣고, 이때 은행은 조금, 그 상태 안 좋은 것도 막 주셔도 상관없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7월 달에 푸른 잎과 푸른 열매로 한번 따린 은행 기피제를 지금 10월에 노랗게 익은 은행 떨어진 것을 주워서 따려가지고 섞어서 한번 더 따려가지고 은행 기피제가 진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30리터인데 이거는 이제 올해 남은 기간 배추에 사용하고 내년 농사에도 사용할 생각입니다. 삶고 나온 은행은 마늘을 심은 다음에 마늘밭 그골 주변으로 둘려서 뿌려놓도록 하겠습니다.